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이게 선거 전이 될지 선거 후에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속보로 많이 뜬게 있습니다. 바로 문 대통령 포함해서 장 차관급 이상 급여 30% 반납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장 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사태에서의 고통 분담을 위해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좀 의문이 있지 않나요? 자, 현 정부는 세금을 쓰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았고 실제 세금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었습니다. 과거 정부에 비해서. 세금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던 그들이 갑자기 세금을 아끼는 척을 합니다. 갑자기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기 극복하는데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장차관급 이상 해봤자 사실 많이 안 되거든요. 그들 30% 급여 반납해봤자 얼마 안 돼요. 근데 왜 쟤들이 갑자기 지금 이럴까? 아니, 저럴 게 아니라 그냥 되구나. 그 피해를 입은, 그러니까 지금 확진이고 아니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세금도 많고, 아니, 1년 예산에 500조가 넘는 나라인데 왜 이런 나라에서 뜬금없이 저럴까? 저는 이게 싸한 게이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걸 약간 비껴서 한번 보면, 물론 저건 순수한 의미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번져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 자, 지금 만약에 대통령 입장에서 아주 정상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에게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뭘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기업들이 너무나 버티기 힘들다. 많은 세금 지원을 해달라. 그럼 왜 기업이 버티기 힘드냐? 자, 지금의 이 상황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많은 기업들에게 영향이 있다. 직접적이면 당장 어떤 매출이 힘들고, 간접적이라고 하면 지금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 우리 사회에 소비할 수 있는 돈의 감소로 인해서 혹은 소비를 자제하는 것으로 인해서 소비력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간접적으로도 힘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소비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쪼그라들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그나마 버티면 다행이겠지만 못 버티는 기업들은 네, 꽤 많은 도산이 시작이 되고 서로서로 줄도산이 연이어 터질 것이다. 라는 식의 조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진실이니까. 자, 유급 휴가를 하는 곳들도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유급 휴가는 그나마 좀 여유가 되는 곳들이에요. 무급 휴가도 꽤나 있고, 심지어는 아예 휴점을 해버리거나 일단 영업을 멈추는 곳들도 많고, 심지어는 안정적이지 않은 그냥 영세한 5인 미만의 그런 곳에는 그냥 네, 직원들을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소비력이 위축이 될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그나마 버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겠죠. 물어보겠죠. 물어봤을 때 그러면 경제 전문가가 정상이라면 뭐라고 조언을 했을까요? 결국은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고정비용은 우리가 세금으로 할수 있겠지만, 결국 인건비. 인건비를 낮춰야 되는데, 그 인건비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낮추기가 쉽지 않죠. 특히 이제 최저임금 가까이,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곳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최저임금 가까이에 있는, 걸치고 있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곳들 입장에서, 자, 지금 인건비를 조정을 할수 있나요? 아니죠.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최저임금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즉, 최저임금에 걸쳐서 딱 있는 그런 곳들은 낮출래야 낮출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기업들이 버텨야 되고, 최소한 한몇 개월 이상은 진짜 막 근근히 버텨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뭐 아예 예산으로 때려붙든 말든 버텨야 되는데, 이걸 버티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것들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고정 비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낮춰야 되는데, 이 인건비가 애초에 높은 것들은 뭐 유급 휴가를 하면서 기존에 70% 정도에서 이렇게 유급 휴가를 하면 직원들도 사실 좋죠. 집에서 쉬면서 70% 정도 받으면. 근데 문제는 이제 최저임금이 걸쳐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최저임금에 걸쳐있는 기업들은 만약에 유급 휴가를 하더라도 답이 없잖아요. 무급 휴가도 힘들고, 그렇다고 임금을 조정할 수도 없어요. 최저임금에 걸쳐있으니까, 최저임금이니까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버틸까요? 두 가지예요. 지금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네, 본인들 스스로 급여를 회사에게 반납을 하거나, 두 번째는 정부가 그 급여의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하거나. 자, 두 가지 중에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답이 진짜 영세한 최저임금에 걸쳐 있는 그 회사들이 살아남을 방법은. 지금 제가 느낌이 급여 30% 반납 측에 유사했던 게 바로 얼마 전에 있어서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를 갈등시키게 만들었던 착한 건물주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착한 건물주 운동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건물주도 세금을 내고 내 것 안 해요. 유지보수 다 나가고 기회비용 다 감안하면서 월세를 준 건데 거기에서 임대료를 낮춘다? 네, 맞아요. 낮춰줘도 돼요.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있었던 게 임대료를 낮춰주면 착한 건물주고, 그러니까 착하지 않은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는 이분법적이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착하지 않다는 건 나쁘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즉 착한 건물주가 되어서 스스로 임대료를 내리지 않으면 나쁜 건물주가 되는 거죠. 이걸 놓고 본다면 그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혹시 흘러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돼요. 자, 급여를 반납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급여를 유급휴가는 하는데 급여를 반납하자. 그게 아니면 세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일정 이상의 큰 기업들에게 유급휴가를 하는데 혹은 그들이 직원들의 급여를 정부의 세금으로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심하겠죠. 특히 이렇게 큰 사업장들은. 큰 사업장, 거대한 그런 돈 많은 사업장들이 근로자 급여 지급하는데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보조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빡돌겠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저는 이런 식으로 혹시 흘러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미리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우리가 몇 달 뒤로 지켜봅시다. 바로 급여 반납. 근로자 스스로 급여를 반납하는 운동이 벌어지지 않을까. 왜? 결국은 기업이 살아남아야지만 이게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뭐 경제를 다시 빠르게 좋게 할 수 있는데, 기업 자체가 무너져버리면 그냥 연쇄부도로 사실상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죠. 요즘 부도가 아니고 그건 뭐죠? 파산신청인가? 그러니까 그냥 게임이 끝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직원들 스스로, 그러니까 급여에서 부담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반발이 존나 심할 거고, 결국은 직원들 스스로 유급 휴가 중에서 일정 퍼센트 이상을 뭐 떼고 받는 그걸 적극적으로 거부감 없이 하거나, 혹은 휴가를 안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스스로 혹은 적어도 일정 직급 이상은 급여를 스스로 반납하게 만드는 운동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냥 저의 몽상이에요. 몽상. 하지만 현 정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는 아주 순수하게 대통령이나 그 장차관들이 국민들의 세금이 아까워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저렇게 반납을 하는 아주 순수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잘못 국민들이 판단하고 기업이 판단해서 혹시 이상한 쪽으로 변질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네. 여튼 세금이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인데 세금을 그렇게 잘 쓰던 분들이 갑자기 저렇게 급여를 스스로 반납하니까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솔직히 저 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도대체 왜? 감사합니다.